모든 적은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 친구는 비록 야수지만 매우 충성스럽답니다. 휘두른 검은 바람과 구름을 놀라게 하니 유유자적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가라앉기를 바라요. 어떤 요괴가 감히 나의 불문에서 소란인가? 모든 적은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셨군요. 며칠 동안 계속 의식불명이었어요. 장교진님, 극마약 대전 출량진법이 설치된 은벽암에서 수행하면? 장교진인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서 모든 제자를 안내하고 있다네. 산은 바람과 안개가 매우 심하다네. 혈마와 전투를 펼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대의 잘못이 아니,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부상 회복이 어찌 될지. 뿌리와 줄기도 곧. 무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어요. 남수의 영혼이 나에게 소식을 전해왔어. 그대의 부상이 90% 치유. 10%의 부상은 혈마가 그대의 원신을 손상시킨 것이라네. 비록 지금은 큰 통천비로 가보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이 지초는 겨울에는 좋은 약으로 쓰이지만 가을에는 독철합니다. 만물은 돌을 닦고 선을 향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답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하죠?
있는데 왜 마귀 그들을 처치하러 안 가는 건가요? 마교가 급습해온 바람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벼감의 중심으로 돌진해오고 있어요. 장교 진일에게 빨리 전달하세요. 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응벼감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네. 나와 함께 뒷산으로 가세. 과연 교활한 혈막은 봉인을 해제했을 때 이 땅에 진법을 남겨놓다니. 이런 못된 혈마가 지나가다니 조심하게. 혈마는 하찮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갖고야 만다네. 응벼감을 마교가 침범한 것은 혈마의 봉인이 풀리고 사악한 세력이 술렁이고 있다네. 우리는 촉산맹의 제자. 하산하세요.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종께서 함께 조사하라고 하셨으니 나를 막지는 마세요. 한방이와 저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선대 선인께서 무기에 남겨놓은 영혼. 한펑이는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흡합니다. 같이 하산하신다니 힘들지 않... 누이 걱정하지 마라. 누가 누구를 보살피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매일 산속에 처박혀 있어서 세상이 언제나... 누이 말로는 천화존에 엄청 대단한 스님이 있다고... 그 스님은 마을에 오래 있었다고 하니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나쁜 마귀 녀석들, 감히 족선맹 제자인 척을 하다니. 이번엔 봐줄 테니 한 번 더 마을 노기만 해봐.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현명하신 분을 감히 마교라고 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다고 화가 나요. 자, 처치하러 가요.
가서 한번 봐주신 것이다. 현명하신 족산맥의 선인이시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무게지만 안목이 대단하구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거라. 이 나리께서 도와주실. 우리 버섯들은 파도소리 동굴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도록 하지. 마을의 스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조금 전에 초토화된 돌 요괴가 쉬지 않고 뛰어다닌 것 같았어요. 원각 대사가 분명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런 돌 요괴가 일으킨 진동이 마을까지 영향을 미쳤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 진행천리! 그건 족산맹의 법결! 그대들은 정말 족산맹 사람이었군. 요즘 나쁜 마교도 녀석들이 족산맹인 척하고 마귀의 씨앗을 뿌리고 다녀서 당연히... 우리는 그 사악한 녀석들을 처치하기 위해 하산한 거예요. 그런데... 강문의 말에 의하면 늪이 좀 이상하다는군. 안타깝게도 난 지금 가볼 수 없으니 괜찮다면 가서 좀 도와주면... 평소에는 얌전했던 비사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마을 주민들을 물었다네.
이 마을의 스님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방금 전에 황급히 뒷산으로 갔다네. 다투는 소리인데 두 연기가 충돌했나 봐요. 가봐요 우리. 강문! 오리야! 받아라! 내가 처치했지! 거시간 끌면 안 돼요. 꼼짝만 딱히나. 가는 거야! 여기